안녕하세요, 피집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갑수목장 채널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상황 정리를 하자면 5월 7일 채널A에서 고양이 학대 유튜버에 대해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략적인 보도 내용은 갑수목장 채널은 애완동물 영상을 올리는 수의대생 유튜브 채널이다. 두 번째, 고양이들과 햄스터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했다. 세 번째, 유기묘라고 데려온 고양이들은 펫샵에서 사온 것이다. 자, 네 번째, 50만 구독자를 비웃는 이중적인 태도들. 뭐 이 정도로 요약이 될 듯합니다. 그리고 보도가 나가고 나서 갑수목장 채널에서 해명글이 올라오게 됩니다. 또한 이런 상황을 폭로한 것은 같은 학교를 다니는 수의대생이라고 하는데요. 자, 뭐 내용은 이렇고요. 일단 뭐 사실이든 간에 아니든 간에 굉장히 씁쓸합니다. 아, 정말 좋아하던 채널이었는데 마음이 굉장히 아프네요. 사실 제 영상 중에는 갑수목장 채널의 루미 고양이를 따라하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8개월 전쯤에 만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영상에 댓글이 좀 달리더라고요. 이상하게 그 오래된 영상이고 제 채널은 그 구독자도 많지가 않아가지고 댓글이 달릴 일이 없는데 이 오래된 영상에 무슨 일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뭐 이런 일이 터졌더라고요. 잘 먹는 영상을 찍어 올리려고 굶겼다가 밥을 주어? 에? 당신 사람이야? 저는 뭐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정말 미치도록 귀엽고 사랑스러운 동물입니다. 당신은 미치도록 맞아야 됩니다.